안녕하세요. 힐링 더 소울쌤이고요. 제가 오늘은 진관사 일주문 앞에 있는데요. 제가 지난주에 은봉릉성 갔다가 이쪽으로 하산했거든요. 오늘 이쪽에서 다시 은봉릉성 갈 거예요. 왜 또 가냐? 제가 은봉릉성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요.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은봉릉성의 다른 모습도 보고 또 중간에 비가 오면 빨리 내려가려고요. 약간 지금 날씨가 희끄무리한데 부지런히 올라가고요. 비 맞지 않게 산행 잘하고 만약에 비 오면 후딱 내려갈게요. 잠시 후에 봬요. 지난주에는 제가 추운데 겉옷도 벗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하산했거든요.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고 오늘은 좀 춥네요. 옷도 못 벗겠고 신도 못 벗겠고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.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? 맨발의 요가쌤답게 벗었습니다. 냉큼. 아무리 추워도 또 바로 신을지언정 일단은 벗고 시작해야 되겠죠? 상쾌합니다. 근데 약간 춥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? 극기 훈련한다고 체력 강화, 체온 상승을 위해서 조금 추워도 또 까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. 이제 어싱할 준비가 되었네요. 가벼운 옷차림에 맨발 아 추워! 우리 지난주에 봤지? 안녕? 잘 있네. 또 왔어요. 여기가 길어요, 은근히. 지난주 하산할 때도 추운데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은근 길더라고요. 한참 내려갔어요. 미끄러워. 바위가 얼어서 지난주보다 더 미끄러운데요. 은봉릉성에 올라섰습니다. 반대편은 삼천육골릉성이고요. 저는 계속 은봉릉성 따라 가고 있습니다.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. 오늘도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. 추워. 안 싫으세요? 왜? 네? 안 싫으세요? 발은 괜찮은데 위가 춥지 않아요 지금? 그래. 춥죠? 썰렁하죠? 썰렁하면 바람이 부니까 썰렁하죠. 아 추워 갑자기. 와 아 추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빗방울도 한 방울씩 떨어져요. 비가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네요.
이제 많이 추워지면 맨발을 못 할까봐 지난주에 실컷 했거든요. 근데 오늘도 지금 맨발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발이 많이 시렵네요. 지난주하고 다른데요. 아, 발 시려. 그래도 아직은 할만합니다. 아직은 제 인내심이 적용됩니다. 발 시렵다. 발 시렵고 바위도 조금 더 미끄럽고요. 먹는 바위에 왔습니다. 추워 보이나요? 아, 추워. 오늘은 우리 부대장님이 찍어주시네요. 아, 근데 너무 추워요. 추워. 춥고 바위도 미끄럽고. 아이고, 큰일 났다, 미끄러워. 손이 시려워, 꽁! 발이 시려워, 꽁! 아직 돼지바위가 안 나왔거든요. 계속 가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. 꿀꿀 돼지 만나러 갈게요. 없거든요. 그래서 응봉능선 타면서 저는 항상 여기를 응봉이라고 했어요. 이 아래는 돼지바위 있고요. 돼지바위 왔습니다. 꿀꿀꿀. 꿀꿀 돼지고요. 코에 또 가볼게요.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? 꿀꿀꿀. 응봉 마무리합니다. 조금만 가면 돼요. 3호바위 도착했습니다. 날은 춥지만, 날은 춥지만 꿋꿋하게 걷고 있고요.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맨발한 게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러네요. 화이팅! 네, 맨발은 얼마나? 네. 맨발 엄청 건강해져. 어, 좋아요. 처음부터 맨발로 오셨어요? 네네. 하루 종일. 맨발 걷기의 기정 알아? 책 있어? 어, 해보세요. 좋아요. 맨발 걷기요. 네. 안전하세요?
맨발에 대한 책이 많죠. 어싱에 대한 책도 많고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. 아니면 유튜브나 아 네네 당연히 즐겁습니다. 네네. 아 저도 그거 하려고 몇 번 했는데요. 높다 꺾었고 한 20년째 상용 매주 타는데 너무 힘들어요. 아 뭔데? 그걸 참으셔야죠. 그거를 네. 그걸 넘기시면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실도 해보시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. 네. 한번 해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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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고자 노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그리고 제 경험상 그랬어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데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자꾸 찾아보면 누군가가 알려주든가 스스로 알아치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.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삼지봉이고요. 이 삼지봉에서 또 멋진 봉우리 한눈에 쫙 보이고요. 능봉 능선 타고 쭉 왔잖아요. 이 코스로 오시면 많은 봉우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. 한가하시면 봉우리마다 다 들려보시고요. 아니면 마음에 드는 봉우리 콕 찍어서 올라가 보시고요. 오는 코스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.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오실 수 있어요. 저는 포토존으로 내려가서 이거 뭐지? 저거 뒤에가 뭐지? 어떤 거? 하지 말고 끝부터가 보현봉 그 다음에 만장봉 저기가 노적봉 여기는 삼지봉 위쪽이고요. 여기서 왕릉바위 웨딩바위 아래쪽으로 보이죠? 맞은편에 또 저는 바위마다 올라오면 좋아합니다. 지금 삼지봉에서 넘어와서 이쪽 족두리봉 내려가는데 저는 향로봉 위로 올라갈게요. 향로봉에 도착했습니다. 유튜브 찍어요? 내려가기는 후에요. 유튜브 찍어요? 네. 향로봉이고요. 안 아프세요? 네. 와. 아, 멋지다. 멋지다, 멋지다. 그냥 여기서 쭉 둘러보는 맛입니다. 같이 보세요. 여기에서 저쪽 보고 안 돼요. 눈 감고 돌면 안 돼요. 떨어져요. 안녕하세요. 원시스파 맞나 봐요? 아니요. 빨리도 갔다 오네. 왜 거기 붙어 계세요?
맨발로 내려왔습니다. 안고 바위 내려갈게요. 바위 이렇게 안고 옆쪽으로 돌아가야 돼요. 반대편에서 만나요. 넘어갈게요. 넘었습니다. 바위를 꼭 안아야 돼요. 안 안으면 안 돼요. 떨어져요. 오케이. 와, 지금 바로 잘 넘어갔네. 어. 저 반대편 좀 보세요. 제가 지금 이 앙꼬바위를 넘어온 거고요. 반대편 저쪽에서 넘어온 거예요. 지금 아래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어마무시하죠? 정말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넘어와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앙꼬바위고요. 또 위쪽은 저렇게 니체하는 분들 가시고요. 저분들 다 넘어오려면 오래 걸리겠네요. 오늘 많이 미끄럽네요. 바위가 추우니까 살짝 미끄럽고요. 얼지는 않았는데 좀 미끄러워요. 그래도 꿋꿋하게 조심스럽게 재밌게 잘 내려왔고요. 거의 다 하산했는데 여기 바위 좀 내려갈게요. 중간에 조금 쉬고 싶었거든요. 저기 나뭇잎이 너무 많아서. 발바닥 안 아프세요? 발바닥이요? 네. 네, 안 아파요. 바위인데. 바위라서 안 아픈데. 바위가 또 안 아파요? 네. 멋있지 않나요? 제 기분이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하산할 때 추운데 극기훈련한다고 이러고 갔잖아요. 오늘도 또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. 아주 추워지기 전에 최대한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. 추위를 이기면서 체온 올리기, 추위와 싸우면서 발 벗고 갑니다.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열심히 맨발 즐기고 있습니다. 아침에 비 올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. 날은 계속 흐려 있어요. 그래도 맨발 열심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저를 유혹하는 바위. 와, 지금
하산 길인데 하산을 길게 하고 있어요. 제가 오늘 진관사로 올라와서 응봉 능선을 타고 쭉 왔잖아요. 이제 여기서 하산을 할게요. 불광사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. 불광사 앞에서 다시 뵐게요. 맨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